What's up, guys? Today, I'm gonna show the barbecue brisket. How can we use that, you know? So,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좀 중단했는데, 이제 음식 스튜디오도 됐고, 저희 바베큐 매장도 오픈됐고, 그 다음에 펀딩도 진행하고, 쇼핑몰도 진행하는데, 많은 창업자분들하고 같이 좀 즐거운 시간, 그 다음에 바베큐를 가지고, 일식식 오마카세 방식으로 여러가지 음식을 접목해서 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타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타임 퍼스트 원 브리스킷 3종 요리 해서 브리스킷을 간단히 구워먹고 라면 끓여먹고 밥 볶아먹고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번째 브리스킷 콕이죠. 그래서 우선 얘를 구울 때 소고기는 차돌 양지니까 얘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고 그냥 빡빡한 살이죠. 그래서 저희가 12시간을 훈제해서 하는데 약간 퍽퍽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버터를 조금 넣죠. 그래서 브리스킷을 땁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브리스백 한 팩이면 돼요. 한 팩 와디즈 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죠. 얘는 얇게 12시간 훈제해서 텍사스 브리스켓 상징인 붉은 스모크 키링이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브리스켓이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점 정도 가볍게 프라이팬에 구우세요. 프라이팬에 구우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끄시면 돼요. 그러면 요 브리스켓 그 자체로 고기의 맛을 자체로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버터 좀 넣으시고요. 풍미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면 있잖아요. 라면. 그래서 여러가지 라면이 있죠. 신라면, 무슨 라면, 무슨 라면, 무슨 라면.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 기존 라면에 풍미를 확 끌어올려서 200% 혹은 300% 혹은 새로운 라면의 경지를 올려주는 이 한 점 풍덩. 그래서 면 풍덩.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브리스켓 온리 한 점이면 풍미가 살아나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라면의 세계가 그대로 열려요. 이른바 브리스킷 라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 다음에 브리스킷 볶음밥. 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볶음밥이죠. 그래서 볶음밥은 한두 점 칼로 쓰셔도 되고 가위로 쓰셔도 돼요. 근데 가위가 더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칼 쓰는 법은, 칼 가는 법은 아랫배 드리는데 우선은 가위로 해볼게요. 그래서 브리스킷을 한 점, 두 점 볶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한 점 딱 두 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썬 거를 올리세요. 올리시고 공깃밥, 공깃밥 하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메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리는 생각보다 쉽고 즐겁고 편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김가루 솔솔솔 그 다음에 버터 향도 좋고요. 없으시면 식용유 뿌리세요. 식용유 뿌리시고 깨 셔라. 그래서 파이어 온 하시고
그 가운데 라면 보세요. 라면이야 뭐 누구나 좋아하지요. 그래서 홍게 너무 홍게 라면 기가 막히고 요 한 점으로 라면의 풍미가 파이어. 뭐라고요? 파이어 됩니다. 새로운 라면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한 팩 사셔서 라면에 한 점만 넣고 끓여 드시면 오 마이 갓 저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볶음밥이죠. 볶음밥 브리스킷 두 점, 김가루, 깨 볶으세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볶으세요. 그냥 하얀 쌀밥에 스팸 한 종처럼 하얀 쌀밥에 밀가루 좀 얹으시고 브리스켓 살짝 볶으세요. 그래서 볶음밥이죠. 그래서 버터 있으면 버터 넣으면 좀 낫고요. 아니면 김가루 좀 뿌리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언제나 고기를 드실 때는 여러 가지 요리가 있는데 가볍게 생각하세요. 와사비는 고기의 느끼함을 한 번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와사비 조금, 그 다음에 조금 취향 더 괜찮으시면 소금 조금, 뭐 히말라야 핑크 솔트 정도요. 그 다음에 조금 나는 더 챙겨보겠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여러가지 있는데 홀그레인 통으로 된거 하나, 그 다음에 후추 맛을 좋아하시잖아요. 저 후추를 그냥 후추 쓰셔도 되고 통후추가 있어요. 통후추 쓰시면 살짝 해서 조금 얹으시면 후추향이 확 살아 올라오죠. 아니면 간단하게 피클이요. 김치가 최고고요. 한국 사람한테는 피클도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이 정도면 한 점 찍어 먹을 때마다 그냥 한번 드시고 와사비 한번 찍어 드시고 핑크소트 한번 찍어 드시고 홀그레인 머스터드 하나 찍어 드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느끼하다 그러면 김치 한 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라면입니다. 라면은 벌써 다 끓었어요. 그렇죠? 아우 해자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볶음밥 그 다음에 약간 솔티한 거 좋으신 분은 맛소금을 좀 넣으세요. 맛소금을 넣어서 볶으시면 좀 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난 짠 거 싫으면 무염으로 하시고 살짝 비법을 말씀드리면 볶음밥 할 때 다시다 했죠. 다시다 요만큼 넣으시면 마법의 가루죠. 그래서 다시다 조금 넣으셔서 볶음밥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굴소스 티스푼으로 하나 맛이 확 삽니다. 아니면 약간 매운맛을 원한다 스라차 소스 한 티스푼 살짝.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은 여러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지만 간단하게 브리스켓 한 팩으로, 한 팩 남았네요. 한 팩을 썼는데 남았어요. 한 팩 갖고 볶음밥 라면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우리 술 좋아하시는 혼족들 뭐가 빠졌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럴 때는 멀티 위스키 한 잔
대단히 갖고 왔는데 저게 들었어 짱 하나 줄까요? 짠 하나 주실래요? 그냥 그래서 맥주도 좋고요 소주도 좋고요 화이트도 좋고요 짠 하나 주세요 혼술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도 힘든 하루가 끝났어요 싱글 몰트 위스키 한 잔 쫙 드시고 브리스킷 한 점 포크도 써도 되고 나이프도 써도 되고 손으로 뜨셔도 돼요 그냥 맛보셔도 되고 살짝 후추 아니면 홀그레인 그래서 한 점 한 점 천천히 음미하세요 그러면서 뭔가 아쉬우면 라면 좋아하시나 라면 먹고 너무 좋게 볶음밥 드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소확행이라고 봐요 너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가볍게 요리해서 드셔서 식구들하고 같이 드시고 혼자 드시고 연인하고 드시고 친구분하고 드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쳐보겠습니다 What's up guys? See you next time! Bye bye!